그 연기가 자꾸 나더라고요. 뭐 이게 그 이게 제가 얘기는 하지 못했잖아요. 당연. 그런 놈이 자꾸 내 사람단 말이야. 거기 옆으로. 소쿠스토는 저 아무것도 붙는 회사라. 어젯밤에 어르신이 두 번 일어나시더라고요. 두 번. 뭐냐 세 번은 여기 오는데 뭐. 한 번은 꽈당당해서 제가 자다가 깜짝 놀래갖고 깨었고. 뭔지 맞아요. 뭔데 뛰는데 부상 부상한 줄 알게 먹고 안 뛰도 뭐야 하나도 안 뛰는데. 근데 그 희한하네요. 쥐가 있잖아요. 하나도 안 붙었어. 어르신 쥐가 제일 좋아하는 게 고기잖아요. 고기. 고기 그 안에 넣어놓은 것도 안 먹었지 모르겠는데. 근데 어떻게 쥐가 고기를 안 먹죠? 그 쥐는 어디. 그 쥐 뭐지 전에 얘가 아주 다 그랬잖아. 나도 안 참았던데. 그러니까 내 땐데 뭐 못 먹어가지고. 원래 쥐하고 고냐는 게 생선 좋아하지 않아요? 고냐 고기 좋아하지. 고양이 집 다루는 국물들 올라가 딱 쳐먹기긴 하는 고양이가. 그런데 이 오랜 고양이 국물이니까. 그게 쥐가 어르신한테 배워서 그런가 봐. 쥐도 이제는 아주. 그 어제 쥐하고 나한테 한도 안 붙었네. 쥐하고? 어제 붙은 게 반대하는 게 하나도 안 붙었어. 대기도 안 하길래 안 붙었지. 다녔습니다. 어제 자는데 저 그런 게 안 붙었을까? 저쪽도 안 붙었던데. 저 윗방에서 뭐 꽈당당 하는데. 뭐 운동장에서 뭐 애들 뛰어노는 소리가 나더라고. 그럼 저쪽 뭐 찌개했나 그럼 뭐 그 가봐주면 돼. 쪽쪽 제비가 들어왔나 봐요. 아 저쪽 쥐도 야한 잡다는 게 두 마리 잡았거든요. 왔다 갔다 하더라니까요. 그때 저 뜨다니까 그 뭐 철법 바뀌겠더라고. 아 철법은 밑에 저 철이니까 뒤덤 다 뛰거든요. 그럼 저는 보디다란 그런 뭐가 귀지다 쳐먹기만 밑에는 철분 밑에 뭐지 막 아무것도 없고 그냥 철막걸리에서 합기분 탁 튼단 말이야. 중에서 그런다고요. 신기하네. 먼저 번에 세 마리 잡았다 했잖아요. 그런데 어제 보니까 또 아무것도 그 잡아내비는데 뭐. 그건 철분 이기면 용납 못해. 아니 쥐가 그 죽으면은 쥐들도 같은 자기들 식구인데 죽으면은 누가 잡게 온다니까네. 안 올 텐데 어떻게 자기 동료들이 죽는데도 그렇게 오지? 신기하네 그런 거로. 참나. 신기한. 그러고 보면 무슨 이게 그 죽으냐로 그 저번에 끄고 들어갔다라고 누가 뛰어가지고. 그때 그 잡을 땡기니까 올라다라고 그 뛰어가지고. 일단. 쥐는 영원히 안 없어질 것 같아요. 쥐가 자꾸 새끼 키우는 게 안 없어지지. 근데 많이 잡으면 그렇지 안 잡으면 난리 나. 쥐는 없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. 쥐는 자꾸 새끼 키우잖아요. 밑에도 새끼한테만 저런 거 잡으려고 하다가. 아니 생각을 제가 해보니까요. 쥐는 안 없어질 것 같아요. 쥐라는 놈. 오늘 안 뭐지 뭐 먹나 저. 굽게도 먹어야 되잖아 추운데. 그럼 이제 연구를 해봐야죠. 뭐 먹을 건지. 뭐지는 라면 싸먹을 것 같다고 먹어야지. 라면 잡쓴다고요? 아 고기 뭐니 고기 이런 거. 여기 만두도 있고 고기도 있고 뭐 먹을 게 꼭 찾는데. 아 그럼 꽈가지고 뭐? 떡도 있고. 아 아니다 참 어르신은 국물을 잡숴야 되니까. 저 그러면 라면을 국물을 해가지고. 저 뭐 있다며 남이. 그 어제 제가 버리려고 했는데 어르신이 못 버리게 해갖고 나섰잖아요. 나는 그 죽은 건데. 그러면은요. 요 화를 언제 먹는 거 그지. 그러면요. 저걸 데워갖고. 저걸 나 먹고. 데워갖고 또. 저도 꽈가 뭐 그러면 되네. 또 잡수든지 뭐. 그러면 아이 거기서 그다. 그 그런 거가 저걸 또 나는 거 같거든. 알았습니다. 이거 어제 새 고기 어디 갔지? 바깥에 고기 구워 안 가져왔어. 밖에 있어요? 어디 그 뭐지 고기 구워 먹고 그다 나다 찍었어. 이거 한 개는 거냐는데요? 네?
건강관이 오니 갓 때려놓는 거 안 걸렸어. 건강관이요? 여기는 여기 있어. 건강관이 고기가 먹고 나던 그, 뭐, 그렇게 넣는 그 백기. 이거 조만한 거 여기 있거든, 이게. 이게. 그럼 고구마도 좀 잘 썼고. 그거는 물을 좀 더 넣어야 돼요. 짜더라고, 짜요, 국물이. 저 도에 물이 있어, 땡에. 이게 빼도 되게 늦지, 뭐. 커피 끓여버린대요, 뭐. 끓여가지고 먹어야지. 요새 한국 다 먹고 뭐, 충분한데. 그럼 그 다음 먹을 땐 또 싸가지고 먹는데. 아이고, 난, 이런 게 손을 벌벌 뜰려까 마음을 해야지 않게 했거든. 언제요? 이제. 이거 언제 내놨잖아. 해야지 않고. 저 하루 불 피우러 간 사이요. 그러니까 소위 안 들린다. 이야, 세상에. 아이, 눈 깜빡할 사이에, 제가. 그니까, 소리 안 들리지. 손가락이 안 꼬여들어가지, 안 들리지. 오! 번개처럼 매장하셨네. 이야. 뭐지, 어제 고깃집이랑 먹는 거 같아, 이제. 오! 벌써 해장하셨구나. 그 두피 두 개 막 딱 깼는데, 저것도 먹다 놔도, 이것도 먹다 놔도. 오. 두피 고깔로. 난 술을 먹어야 소재지. 아, 진짜 귀신이 고칼로 오르시네. 벌써 해장하셨다 그러네. 그래야 뭐 소재 떨려 못 빼게. 근데 먹으면 정확히 오르시네. 이야, 세상에. 어떻게 하면 해장 둔다니 했거든. 이야. 그러니까 돈이 안 떨리지. 아, 제가 저걸 병에다 따로 들이, 따로 놓고 내려가야지. 어르신 돈이 떨려도 잘 못 따든다니까. 빈병이. 김병이 지금 어디 있다가 내가 창고 닦아서 넣어놨다 그렇게 내가 아 제가 이거 따로 드리고 들어가야지 아니 여기 따라한 데도 뭐 내버려 먹을 건데 응 놔둘까요 그냥? 그냥 놔둬 아... 여기 한 두 명이 술 있잖아 그래 그냥 놔둬 아니 그 이게 대나무 갖고 끼지 않고 저게 종이 박스를 갖고 저게 하루뿌리 저게 튀면은 알겠잖아요. 아, 튀면 또 다시 가지고 가는 거지. 그래 깨끗하면 얘는 어째 밀려가거든. 내가 저 째가지고 근데 박스를 넓은 건 싹깔 나올 수 있는 밑에 깔라고. 이건 뭐 내가 하도 하지만 이건 하시라고 못해. 이건 아무도 하시라고 뭐. 귀찮죠? 그니 것도 벌써는 잘 세 자리 만들었지. 대뚜대로 세 자리요? 그것도 이 주름 이따 보수하면 세 자리 되잖아 원래. 내 돈 딱 주는 사람이든 하지는 못하는 거지.